안녕하세요, 지스트 신입생 여러분. 저는 지스트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이번에 졸업하는 김주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싶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그리고 유익할 만한 팁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에 오면 그래도 고등학교 때 생각해온 어떤 전공 분야가 있을 텐데, 그래도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에 시간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초 수학 과목들을 많이 공부하고 전공 과목들을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고 많이 치이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로 희열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탐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안 해본 것에 시도를 하고 부딪혀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예로, 저는 생명과학 전공이지만 저는 모델링이 하고 싶어서 수학 과목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생명과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는 수학 과목이나 컴퓨터 과목을 많이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해본 것을 해봄으로써 실제로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성적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저도 1학년 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점점 노력해서 성적을 많이 올리니까 더 많은 기회가 생겼고 기회폭도 넓어져서 좀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졸업한 후에도 대학원 혹은 기업 혹은 유학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 성적 때문에 자신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수학 과학을 많이 공부하지만 English is super important, so you have to keep learning English and practice your English as much as you can. 영어를 잘하는 것은 이공계 학생으로서도 정말 큰 어드밴티지고, 영어를 잘 하고 더 많이 배울수록 습득하는 때, 공부하는 데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지 않아서 이렇게 비디오로 여러 인사를 일상 말씀. The first 30 seconds.